이 문화를 건설하겠다는 공약이 이 대통령 선거 마당에서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는 이 현실을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해서 오늘 다시 한번 이 경북문화 건설 공약은 경제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수도권 시민들 또 부산 시민들이 이 상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한강과 낙동강에 배를 띄우는 그러한 공약이기 때문에 이 상수원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인 굉장히 커다란 위협이라는 사실을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서 조금만 왼쪽으로 조금만 해볼게요.